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일 제약입니다. 오늘 7%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을 좀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제약은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가던 제약바이오와는 다른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예전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모델. 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CMO, 뭐 CDRMO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 캐시카우 삼아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한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이오 베터까지 만들어내서 오리지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런 단계들을 밟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약간 안정적이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꾸준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죠. 네. 그 전에 하나의 신약을 통해 가지고 끝장을 보려던 K신약 모델들이 다 무덤으로 가는 바람에 셀트리온의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 길을 간 제약사도 많이 있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마일스톤 혹은 로열티를 계속 받으면서 재무제표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플랫폼을 뽐내는 기업 이쪽이 있습니다. 3일제약은 셀트리온 형태를 택한 것 같죠. 일단 안과용제, 눈에 넣는 점안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CMO, CDMO 사업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1000억, 1년에 한 200억씩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0억 써서 베트남의 CMO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미 2년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그리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의 GMP 인증이란 걸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밀리면서 승인조차 이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베트남 GMP 승인이 기대되어서 드디어 이 CMO 공장을 내년 정도에는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CMO는 컨트랙트 매뉴팩처링 올거니제이션이니까 매뉴팩처링M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화장품 뭐 우리가 이 생활용품에서 OEM과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약 부분입니다. 어쨌든 M은 똑같아요. OEM이든 CMO든 M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이니까 단순히 제조 생산만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여기서 주문을 넣어준 그 제약사라든가 어떤 고객사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만들기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데 여기서 CDMO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데 컨트랙트 매뉴팩처링 올거니제이션인데 D가 디벨롭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개발을 원 고객사에서 개발을 한 거를 공장이 없어서 넘겨주는 걸 받아서 CMO를 하는 거랑 내가 개발까지 하는 거랑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개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전체 진두지휘했으니 그만큼 더 마진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DMO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발판으로 베트남 CMO 공장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이제 베트남 CMO 공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CDMO 공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겠죠.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약 1.4억 관, 이걸 영어로 도즈라고 하죠. 네. 생산 가능한 독일 롬멜록사의 BFS 충전기 2기가 있고요. 연간 약 5천만 병 생산 가능한 독일 그로닝거사의 멀티 충전기 1기가 이 베트남 CMO 공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 회사들의 이런 충전기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연간 최대 캐파를 돌렸을 때 약 3억 3천만 개의 점안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안제를 개발은 했는데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뽑아낼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 오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3일제약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더라. 연간 3억 3천만 개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더라. 우리가 저기 맡겨서 우리의 점안제를 뽑아내자. 그러면 각종 회사의 점안제들이
그 회사의 점안제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만 제조원은 이 3일 제약이 되겠죠. 우리가 마치 로레알 화장품을 썼는데 제조원이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CMO, CDMO 사업을 캐시카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셀티로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질환 치료제 아멜리브가 나왔습니다. 아멜리브가 바로 루센티스라는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요게 이제 특허 만료가 나와서 망막질환 치료제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로 만든 게 3일 제약의 아멜리브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 캐시카우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체 개발 안구건조증 계량신약이 있습니다. 자, 계량신약은 오리지널이 화학합성 의약품이라는 뜻이겠죠. 화학합성 의약품을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제네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줬다. 그걸 계량신약이라고 하죠. 계량신약으로 만약 인정을 받아버리면 오리지널이 화학합성 의약품일 때 제네릭은 단가가 낮게 복제하기니까 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그걸 장점으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제네릭의 운명이라면 복제약이니까요. 계량신약은 말 그대로 계량했지만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신약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 화학합성 의약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제일 유명한 화학합성 의약품의 그 특허 만료이 된 그 부분이었죠. 그 뒤에 이제 한미약품의 88정이 제네릭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비아그라가 아니라 한미약품의 88정이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나아간다고 하고 하면은 계량신약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그래서 안구건조증 계량신약 레바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있는 게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SB15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아멜리브가 있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도 이거 황반변성 치료제가 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부 눈에 관련된 거죠. 아까 네. CMO, CDMO도 점안제를 만드는 거고 삼성바이오에피스랑 독점 판매 계약 체결한 것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고 이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맡긴 거예요. 그 생산을. 그리고 망막질환 치료제 이것도 눈이죠. 이건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브고 자체 개발한 안구 건조증 계량신약 레바케 이것도 안구죠. 그러니까 3일 제약은 어떻게 됐든 바이오시밀러든 계량신약이든 아니면 오퍼를 받아가지고 생산만 해주는 거든 전부 다 눈에 관련된 안과질환에 특화된 회사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나온 지금 예상치가 아멜리브가 전체 시장이 예를 들어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멜리브가 국내 유일의 바이오 시밀러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또 다른 회사에서 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멜리브가 400억 원 정도의 시장에 들어가서 최대치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한 200억 원 정도를 50%를 점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유일의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레바케이는 안구건조증 계량신약인데 이거는 3천억 원 시장인데 안구건조증 시장이 여기 레바케이가 들어가서 300억 원 정도 최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죠.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이것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쏟아지고 있는데 3일 제약계 SB15 이게 1000억 원 시장에서 300억 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 치료제로 200억, 300억, 300억 해서 8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지금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제약, 우리 눈에 넣는 그런 제품들에 특화된 회사인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어제도 이제 웹젠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넥슨 게임즈도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계속 재경신하고 있어요. 신작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임입니까? 네, 웹젠의 뮤 그리고 NC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어제 세 개 얘기 드렸죠. 그게 다 네. MMORPG고 처음에 PC방이 탄생됐을 때 그때는 갤럭시가 뭐 1, 2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의 사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폰에서는 그런 게임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PC방의 시대였고 전부 다 PC방을 가서 고등학생들이 PC방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TS라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류 그리고
오버워치라든가 서든어택을 즐기는 FPS, 퍼스트 펄슨 슈터의 슈팅 게임을 즐기는 류가 있었고 나머지는 MMORPG를 즐겼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뭐 공성전을 하거나 길드를 통해서 서로의 화합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이기는 이런 게임의 재미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NC소프트의 리니지, 웹젠의 뮤, 넥슨의 바람의 나라였는데 네. 어저께 얘기해드린 대로 넥슨의 바람의 나라는 약간 아기자기한 캐릭터 그런 재미고 소소한 재미고 웹젠의 뮤랑 NC소프트 리니지는 약간 화려하면서 거미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조금 그 잔인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개발사인 넥슨 게임즈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퍼스트 디센던트가 네.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넥슨의 게임이죠. 네. 근데 우리가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넥슨 게임즈가 넥슨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스 이건 3인칭 슈팅 게임인데 아까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을 얘기 드렸지만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내가 마치 손에 총을 들고 있는 듯한 총만 이렇게 따다닥 보이잖아요. 내 시점에서 1인칭에서 하는 건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배틀로얄 장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FPS나 TPS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관점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인칭이나 3인칭 슈팅인데 그 게임의 어떤 툴이 요 테두리가 100명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한 명만 남는 게임이라 99명을 쳐낸다고 해서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틀그라운드도 TPS입니다. 3인칭 슈팅 게임이거든요. 같이 팀원끼리 이제 헤드폰을 끼고 소통을 하면서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듯이 내 팀 전후도 바라보고 상대 팀도 바라보는 이런 TPS 장르. 퍼스트 디펜던스도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TPS, 트리플 펄슨 슈터죠. 그런데 여기에 역할 수행 게임인 RPG를 결합시켰습니다. 아까 MMORPG 장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MMO는 대규모 다중 접속이에요. 그리고 RPG는 롤플레잉 게임이죠. 네. 그러니까 롤플레잉, 어떤 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사를 하냐, 궁사를 하냐, 마법사를 하냐, 치료를 하냐, 힐러를 하냐, 뭐 이렇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역할 수행 게임인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한다고 해서 MMORPG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RPG의 요소만 떼면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레벨업을 하는 거죠. 내 캐릭터를 레벨업해서 키우는 재미. 네. 요거를 퍼스트 디펜던스 데스넨더스는 TPS에 결합을 시킨 거죠. 새로운 장르죠. 슈팅 게임인데 캐릭터의 레벨업을 하는 요소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TPS란 건 아까 말한 대로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이 시각적인 부분이 3인칭이라는 거 거기는 똑같은데 네. 배틀그라운드랑 다른 거는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서 예를 들어 0레벨인 아무것도 지금 힘이 없는 데서 뭐 50레벨, 100레벨 가면 완전 거의 먼치킨의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가는 그 게임이에요. 이거를 이제 루트 슈터 장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먹혔습니다. 생소한 장르인데 먹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이나 칼이나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총칼화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총칼, 활 이런 거를 쏘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올림픽이니까 관역에 쏘지 그걸 사람에게 쏘면 정말 치명적인 그럼요. 무기거든요. 네. 그럼 게임에서 그런 치명적인 무기가 나가는 게임에서 레벨업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럼 0레벨인 사람은 그렇게 치명적인 칼 총을 쐈는데도 상대방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레벨이 고레벨이면 내가 0레벨이면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날렸는데 안 죽어요. 그럼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상적으로 칼 총은 스치기만 해도 되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쵸. 근데 그거를 레벨업이라는 거를 넣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세계의 유저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팀에 나갔거든요. 스팀. 네. 스팀은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데 연쇄 할인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할인을 워낙 많이 치거든요. 50%, 70%, 80% 막 쳐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엄마 지갑을 몰래 열어서 그거를 할인할 때 왕창 사놉니다. 그리고 게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있거나 기말고사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엄마한테 걸리거나 이래서 에헤. 그렇게 쌓인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PC 게임은 거기 가서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자마자 출시 1주차에 스팀 매출 1위를 찍었고요. 스팀의 지금 순위는 매출로 찍힙니다. 스팀의 인기 순위라는 것은 매출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순위 그 단순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라 매출 순위예요. 그 매출이 1위를 찍다가 3주차 들어서 새 팀의 매출 4위까지 갔거든요. 4위로 떨어졌지만 5위 안에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시점에 4주차 접어드는 시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신규 계승자, 그러니까 여기는 계승자라고 표현하는데 신규 캐릭터예요. 루나가 나옵니다. 루나. 그리고 어제 말한 게 또 이어지는데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를 했죠. 예. 스텔라 블레이드는 액션 RPG인데 그거랑 퍼스트 디센더트랑 또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3D 애니메이션 장르의 서브컬처가 여기 묻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묻어있는 캐릭터로 따지면 서브컬처 장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신규 계승자 루나랑 얼티밋 벨비를 공개하니까 바로 이 신규 캐릭터를 해보고자 하는 유저들이 들어와서 스팀 매출 1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뜨겁게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한가 가까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퍼스트 디센던트의 신규 업데이트 이후에 판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빠르게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니까 하나 시스템도 잘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파는 무기의 전투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라이다 같은 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은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의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하나 시스템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폴란드향 K2 사격 통제 장치 수출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현대 로템의 K2 그 흑표 전차가 1차 그때 180대, 2차 이행 계약이 820대에 대한 게 이제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방산 부분 매출이 K2 사격 통제 장치에서 왕창 찍힙니다. 네. 그다음에 전술 정보 통신 체계 4차 양산 이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 2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다 MFR을 얘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ICT 부분 한화 시스템이니까 ICT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자 들어가는 업체들이 그 ICT를 맡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 은행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여기 하나그룹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 이거 맡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의 미국 사업장 생산 관리 시스템 MES 구축 이것도 실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전부 잘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ICT 그러니까 우리 IT 인력 따로 뽑는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뒤에서 해킹 방어하고 뭐 이런 전사적 자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잘 나가고 방산 쪽도 당연히 수출에 의해서 잘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 시스템 수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7%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63.7% 감소를 했지만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UAM 오버에어에 투자한 거를 지금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감소된 부분 그겁니다. 네. 오버에어에 투자했던 전환사채를 만기 미상환한 부분 때문에 단기 순이익만 감소된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번 영업이익은 167% 증가했기 때문에 돈은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 실적 잘 나왔는데 방산 쪽 모멘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